여러분 안녕하세요. ABN 위원장 오창훈 한의사입니다. 오늘은 퇴행성 무릎관절염 때문에 운동하시려는 분들 있으시죠? 그분들이 운동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. 왜냐하면 일주일에 몇 분씩은 있어요. 무릎 안 좋아서 운동했는데 운동하고 더 아프다. 근데 낫질 않는다. 이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 아프지 않게 운동하세요. 첫 번째는 바로 고관절입니다. 이쪽이 우리 몸의 엉덩이고 다리가 쭉 있습니다. 발목, 무릎, 바로 이것이 고관절이죠. 이 고관절의 모양이 뼈가 이렇게 나간 다음에 비스듬하게 무릎 안쪽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. 이런 특성들 때문에 이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무릎 안쪽으로 힘이 더 많이 전달되고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안쪽의 연골부터 더 많이 닳게 되는 게 있어요. 그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관절의 아탈구를 이야기합니다. 이 고관절이 엑스레이상을 판별하기 어렵게 미세하게 삐뚤어져 있어도 퇴행성 관절염이 더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런 분들이 잘못된 걸음걸이 그렇게 걷다가 무릎이 더 아프게 자극을 하게 된 것이죠. 그래서 무릎이 아프다면 첫 번째는 이 고관절을 스트레칭을 하든 어떤 방법을 하는 게 맞아요. 그걸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. 또 여러분이 집에서 하신다면 바로 그 고관절 주위를 꽝꽝꽝 때려주시면 됩니다. 정확하게 어디를 때린지 보여드릴게요. 이 부분 엉덩이에서 옆에서 만져봤을 때 뼈가 딱 끝나는 느낌 그 사이 골반에서 내려갔을 때 그 사이 이곳을 주로 툭툭툭 때려주면 약간의 교정효과도 있는 거예요. 마치 추나나 도수치료 받는 것처럼 그래서 이 아탈구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탁탁탁 자꾸 때려줍니다. 반드시 서가지고 때리면 잘 안 들어가요. 교정효과가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누워서 하셔도 좋고 누워서 무릎을 세운 다음에 하셔도 좋아요. 그리고 여러분이 무릎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이 고관절을 써야 되는 바로 그런 방법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내렸다 올렸다 하는 방법입니다. 이건 자료 한번 같이 보시고요. 침대에서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서 다리를 편안하게 침대 바깥으로 늘어뜨립니다. 그 상태에서 천천히 다리를 들어 올리는데요. 어디까지 들어 올리냐면 발바닥이 침대 근처까지 올 때까지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놓기를 반복하고 충분히 늘어져 있는 느낌과 발을 들어올 때 사용하는 근육들을 함께 써보는 연습. 이렇게 해서 운동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또 하나 운동 방법은 바로 중둔근 운동. 옆들기라고 하셔도 됩니다. 옆으로 다리 들기. 그 영상 한번 같이 볼까요? 중둔근은 어디에 있냐면 엉덩이 주사 맞는 곳에 있습니다. 이렇게 대둔근을 지치고 나면은 여기 골반 가운데부터 대퇴골까지 붙어 있고요. 그래서 골반 주변 엉덩이 이런 곳이 아프거나 뻐근할 수 있습니다. 중둔근을 단련하는 방법은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옆으로 들면 됩니다. 바닥이 수직으로 몸이 되어 있어야지 몸통이 넘어가면 안 된다. 그리고 한 번에 8번 정도를 반복하시면 좋고 이거를 3세트로 잠깐 쉬었다 또 반복하고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기본적인 스트레칭을 꼭 함께 하시는 겁니다. 세 가지 다리 앞쪽, 뒤쪽, 안쪽 이 오래된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은 무릎이 바로 펴지지 않아요. 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운동을 열심히 걷기라든가 많이 하다 보면 우리의 연골이 손상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관절염 환자분들 오래 진행되다 보면은 이 관절이 반드시 펴지지 않고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. 이 상태에서 눌러주는 이런 스트레칭 보통 하는데 이렇게 수건 등을 말아서 받치고 이 받친 상태에서 눌러줄 필요가 있습니다. 너무 심한 분들은 수건을 어렵다면 이런 작은 폼롤러 이용해서 허리도 안 좋으시다면 누운 상태에서 아래로 눌러주는 힘을 지그시 주시면 됩니다. 이때 힘은 강하게 세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부드럽게 지그시 눌러진다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유지하셨다 빼면 되고요. 편하게 호흡 두 호흡 세 호흡 정도 내가 줄 수 있는
힘 정도 주시다가 빼시면 됩니다. 의자 하나 준비하시고 오른쪽 고관절이 아프다는 가정하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왼쪽 발을 살짝 내밀고 오른쪽 발을 뒤 의자에 걸쳐 놓습니다. 그리고 무릎을 펴듯이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. 한번 하실 때 세 번 정도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뱉고 이걸 한 세트로 하시고 다섯 세트 정도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때 아프지 않은 다리를 살짝 앞으로 내미는 건 스트레칭을 할 때 골반이 너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. 무게 중심이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볍게 앞으로 나갔고 그 상태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무릎 스트레칭에서도 보여드렸는데요. 고관절 내측에 긴장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입니다. 팔을 쭉 뻗어서 무릎 내측을 짚어주고 어깨를 쭉 낮추면서 몸통을 회전합니다. 그래서 그 힘으로 안쪽을 풀어주는 거예요. 연속 동작 보시겠습니다. 이때 자연스럽게 등 뒤쪽을 바라보듯이 고개를 돌려주는 게 스트레칭에 도움이 됩니다. 이 방법들은 여러분이 아프실 때 스스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열심히 하시고 또 어떤 치료를 하시든 꼭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좋아지길 바랍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근막, 그 근막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, 그리고 왜 단순하게 염증만 치료하는 것과 이 항염증 한약으로 근막에 진액 공급까지 해줬을 때 그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